네, 여러분 답답하시죠? 전국이 아주 답답하고 복장 터지게 돌아가는데요. 기무사령관을 역임하셨던 허평환 사령관님, 오래간만에 연결해 봅니다. 사령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사령관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야 뭐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정권 교체돼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뭐 이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허평환 사령관님의 후배죠. 이재수 그때 기무사령관이라든가 뭐 이런 게다 지금 억울한 게 밝혀졌어요. 그때 저 무슨 계엄문건 했다, 무슨 계엄령을 획책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게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당연하죠. 저 당시도 얘기했지만, 네네. 그거는 그 국가 어떤 위기 사태에 대비해서 네. 그 기무사에서 매년 을지 훈련할 때 네. 그 대비한 사태 계획을 세워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안 되죠. 국가가 경찰력으로 수습할 수 없는 혼란 상태 왔을 때는 네. 헌법에 계엄령 발동하도록 돼 네. 있고, 그 전국적으로 그런 확산될 때는 전국 계엄이 발령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때 기무사는 사령관의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네. 국가 치안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과 임무와 역할, 네. 이런 것들을 정립을 그 과거부터 해놨고, 네. 그 매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령관들은 수시로, 참모들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네. 그 바뀌기 때문에 매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국가 위기 왔을 때 대응을 못 한다고요.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한 거지. 무슨 그 사람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 그때 그뭐 탄핵 정국에서 만약 탄핵될 때를 대비해서 계엄령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그게 저는 그 당시에 그러할 군인도 없고, 그렇죠, 예. 군이 그런 군대도 아니에요. 그럼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항상 남북이 사상 이념으로 분단돼서 통일투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북한하고 연결되는 이런 세력들이 국가 전복 사태가 와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대비해서 준비한 거고, 아마 그런 것들이 요즘 낱낱이 다 밝혀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는 거죠. 네, 그거 하나씩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강제 북송한 거 있잖아요. 북한 그 어민들 2명 왔는데 그걸 갖다가 안대 씌워가지고 판문점에 보내가지고 그몇달 후에 처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그러니까요. 것도 정말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MBC 사태 이런 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MBC 사태뿐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있잖아요. 네.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있고, 권력형 그 비리 이거 척결하고 말이죠. 그리고 국내 북한하고 직접 연결된 간첩들 이거 찾아내서 이세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좌파 세력, 종북 좌파 세력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게 어떻게든지 윤석열 정 하여튼 압박을 가해서 그런 거를 못하도록 그 어떤 면에서 유도를 하는 이런 공격을 나는 1단계로 할 거로 보거든요. 그게 지금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이 코너로 몰고 그렇게 만들면 결국 자기들하고 어떤 그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갈 시간을 벌면서 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으로 지금 1단계는 나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안 먹혀들고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세 가지를 바로 안 하면 이 대한민국 바로 안 서는 겁니다. 그렇죠. 한미동맹 강화하고 우리 군을 강화시키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북한 간첩을 잡아내고 이세 가지를 안 하면 대한민국 지탱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강하게 드라이버 하다가 이런 공격으로 해서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간을 보면 적당히 가다가 다음 정권을 자기들 되찾아가지고 네. 되잡아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전략을 구사할 것이고 네. 그 전략 차원에서 1단계로 이렇게 계속 찝찍거리면서 공격을 한다고 나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이제 그다음에 2단계 전략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네. 2단계 전략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은 네. 이 사람들도 이제 제2의 촛불 네. 투쟁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적당하게 타협해서 가면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뭐 그럭저럭 마칠지 모르지만 네.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적인 사명이 솔직히 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서 그 대통령 선출한 국민들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탄핵과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사람이 되면 이 대한민국은 바로 잡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부터는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정면 돌파. 아, 예. 정면 돌파.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 참모들이 이게 뭐 여론이라고 해가 언론에 나오고 막 떠드는 이거 자고 오면 하면서 물러서면은 죽는 거예요. 예.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딱 바로 스탠스를 해 나가야 된다 이거 하는데 예. 어설프게 해서는 안 돼요. 어설프게. 예.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하게 서두를 이유도 없고 철저하게 그 정황 증거를 다 확실하게 잡아서 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증개해 나가면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성급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네.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저 우려되는 것은 또 뭐 보수 오빠 아주 그 일각에서는 뭐 하냐 빨리 안 하고 너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 막 그 또 압박을 받는다고요. 네. 그런다고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 철저하게 아주 네네, 꼼짝없이 아주 잡아야 되는군요. 네. 법치 국가 아닙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은. 네. 뭐 개심죄로 뭐 이렇게 해서 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꼼짝없이 그냥 증거로. 예. 이 세 가지 부르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는 대통령부터 국민 일배 서민의 이르기까지 누구도 비리에 관계되는 거는 그건 예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 확실한 근거를 잡아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네. 특히 북한 간첩 참 잡기 어렵지만 네. 공안기관들을 다시 기능을 부활시키고 국정원이라든지 기무사, 경찰, 검찰 네. 이 네 개 기관의 공안기능을 다시 그 강화시켜가지고 네. 철저하게 수사해서 각계각층에 그동안에 뿌리게 박혀있는 간첩들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면서 그 우리 군을 아주 강화하고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 일을 공고히 하면서 네. 주변국 뭐 일본하고도 응? 어쨌든 관계 개선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국하고도 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네. 이런 그 대전략을 쭉 구사하면서 안보를 확실히 지켜주고 네. 권력형 비리 측근하고 간접 잡아내면서 어쨌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네. 그 뭐 한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그 솔깃해가지고 윤석열이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되돌아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건 결국 경제거든요. 네. 경제를 어쨌든 기업인들 사기 올려가지고. 네. 기업인들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일자리 늘리고 경제 성장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국부를 늘리는 이 정책을 하고 대신에 정말 능력과 힘없는 일반 국민들,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 차원에서 정말 잘 돌보는 네. 요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걸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아, 정면 돌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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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저쪽 반대 세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자기들 그 생존 전략이고 자기 네. 집권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걸 꼭 뭐 북한하고 연결돼서가 아니라 예.
정치인 권력이라는 거는 결국 집권의 목표가 있거든요. 네. 집권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 계속 공격을 하는데 결국 국민 여론이 공격하는 편에 서느냐, 이 윤석열 정부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사소한 여론조사 뭐 몇 프로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네. 여기에 연연하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큰일을 못해요. 네. 그 연연하지 말고 계속 정면 공격 드라이브를 딱 이렇게 하면서 네. 확실히 해나가면은 저쪽에서 아무리 찝찍거리고 뭐 떨쳐내고 뭐 공격을 해도 우리 국민들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윤석열 잘하고 있어 네. 예. 이런 안주 평가를 받는다고요. 그렇죠. 예. 나라도 산다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예, 예. 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유 말씀 시원하고 감사합니다. 정면 돌파해서 예, 네. 그 잘 예.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하라고 그러세요. 네네, 간첩 잡고 네. 간첩 잡고 예. 그 안보 잘 지키고. 안보 잘 지키고 예. 그때 그 권력형 비리 그 어떤 그 색출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권력형 비리 싹 색출해서 처벌하고. 처리하고. 네. 이 경제 활성화 시키면서 서민들 잘 돌보는 거. 예, 경제 활성화하고. 아유, 네 가지만 하면 뭐 다 뭐 걱정 없겠네요. 그것만 하면은. 예. 뭐 여쪽에서 공격을 하든 난리를 치든 그건 자기들 집권 전략이고 그 자기 이제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도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다수당이 되겠다는 이 욕심 때문에 자꾸 그걸 찾는 건데. 네. 이렇게 당당하게 단계 하면서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은. 네. 국민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서 휘말리고 우물쭈물하고 말이죠. 네.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네. 아이고 저 믿었더니 안 되겠구나. 차라리 저쪽에 낫다. 네. 이리 돌아가 버린다고요. 예,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서 네 가지 지적해 주신 네. 거. 그리고 네. 이거를 그 홍보를 잘해야 돼요. 네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뭐 가시적으로 보면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사실은 안 보여요. 예.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복원시킨 그건 보이는데 그것도 이번에 MBC 그 공격에 의해서 흔들려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하고 관계 개선도 지금 뭐 크게 된 것도 없고 말이죠. 네. 그러나 작은 거라도 되면은 그때그때 국민들한테 그 공보실에서 네. 국민들한테 그 집권 여당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그걸 그때그때 국민들한테 알리는 홍보활동을 잘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사령관님. 해놓고도 그런 걸 안 알리니까. 네네. 맨날 뉴스 테레비만 틀면은 그냥 잘못하고 반대 공정만 받는 모습만 나오니까. 네. 죽이고 나서 천벌해놨더니 뭐 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네네. 그 네 가지를 철저히 하면서 그때그때 한 거를 계속 홍보를 해야 돼. 국정 홍보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아유, 네. 사령관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아, 이거 저 정보를 다루는 기무사령관 출신이라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네 가지 찍네요. 네 가지만 우물쭈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윤석열 정부. 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절체절명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겠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